KBTS 기독교 텔레비전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치지 않는 삶의 비결 감사 이렇게 지었어요. 네, 우리가 살면 뭐 고단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정말 지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진짜 감사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감사하기, Grace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1918년에 사진사인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진관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신발에 흙을 터는 그런 걸 파는 아저씨였대요. 제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죠.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진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였나 봐요. 이렇게 딱딱한 검은 빵과 차 한 잔을 놓고 식사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진지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정말 딱딱한 검은 빵과 차 한 잔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길래 저렇게 진지하게 기도를 할까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앤스트롬의 딸인 로다 나이버그 여사가 유화로 이것에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 오늘날에 알려진 그레이스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피를 사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란 것은 감사 뭐 굉장한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소소한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네. 저 정도 나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해요. 네. 또 오늘 하루 살려주셨구나. 네. 내가 내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고 내 힘으로 음식을 넘겨서 먹고 또 두 다리로 걸어서 일을 하러 가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네.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거 상황일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는 금방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금수저 같아요? 흙수저 같아요? 금수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실하게 물론 뭐 외국에 공부도 하러 갔다 왔고 아나운서를 오랫동안 했고 또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일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금수저라고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요 흙 묻은 금수저예요. 살면서 흙을 참 많이 묻혔습니다.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때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 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참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것보다는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왜 우리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게 효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대학을 1차를 떨어집니다. 2차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열등감에 휩싸여서 대학 가서 한 3년 동안은 제대로 뭐 공부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늦으면 그냥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빠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4학년 때 이제 뭘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합니다.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는 그 즈음에 방송국에 시험을 봤어요. 어떤 그 방송사의 시험을 봤는데 1차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따지러 가려고요.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아이, 떨어뜨릴만 하니까 떨어뜨렸겠지. 그래서 또 다음 준비를 잘해서 두 번째 다른 방송국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80년대 말에 그 방송 통폐합이라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 방송국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한참 다섯 달 정도 기다리다가 드디어 81년 5월 달에 KBS에 이제 아나운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은 자랑할 수 없는 일들, 뭐 흙수저의 삶 같은 일들이 잘 많이 이렇게 뭐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저는 지금 와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연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난이 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옛날에 고난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수저는 무슨 얘기냐.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공무원이셔서요. 엄마가 아주 빠듯하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흙수저냐? 왜 금수저냐?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나온 저를 받아들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네. 이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에 가득 쌓여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 아이는 이만큼 기쁘게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모든 아기들은 그 부모에게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태어납니다. 네. 모두 다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네. 더욱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우리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흙수저라는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고 보면 나중에 아, 왜 그랬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4인 4세 강연하러 오면서 미리 감사를 하고 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청중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정말 좋은 시청자들을 만나서 오늘의 제 강의가 그냥 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연이 될 것이다. 시청자분들도 위로받으시고 또 격려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감사를 하고 오니까 오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소한 것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 세 번째 미리 감사하기. 이게 감사의 아주 진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루에 세 가지도 좋고요. 감사한 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다섯 가지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우리 자녀에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또 배우자에게 쓰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쓰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들이시지 말고요. 여기 좀 앉아봐요, 여보. 그리고 그날 쓰신 그 감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해 하실 거예요. 뭐 잘못 먹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하시면 아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인데요. 네. 책도 많이 쓰고 이 사람도 감사 대장이에요. 네. 뭐 어떤 걸 감사하냐면 점심시간에 스파게티를 맛있게 만들어준 그 주방장님께 감사. 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 그 다음에 어떤 동료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내가 화내지 않고 잘 넘어간 나에게 감사. 뭐 이런 것까지 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감사,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 이런 감사 생활을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 감사 많이 하시긴 하셨나요, 여러분? 네. 네. 아까 누가 그러셨죠? 감사한 게 너무 많으시다고요. 네. 네. 특히 젊었을 때는요.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챙긴다기보단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바쁘고 정말 부족한 것만 눈에 띄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처럼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러다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100가지 감사에 도전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0가지 감사를 쓴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동안 섭섭했던 것, 화났던 것 이런 거 쓰라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다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밖에서 강연하면서 100가지 감사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안 써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100감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쓰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됐어요. 이제 100가지 감사를 썼는데 저는 이제 남편한테 쓰고요. 그 다음에 제 딸에게 썼어요. 제가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인 딸에게 100감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한 20, 30개 썼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섭했던 거, 너 이랬을 때 엄마가 화났다. 여보, 당신이 왜 나를 이해 못해줬어?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섭섭한 거를 썼으면 제가 일사천리로 썼을 것 같은데 감사를 쓰자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기장, 사진첩, 또 아이의 작품들 모아놨던 거 뭐 이런 옛날 것들을 막 메모장 이런 걸 꺼내면서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내가 이럴 때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을 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남편도 아 참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참 잘 모셔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었거든요. 근데 또 깜빡 잊고 이렇게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썼습니다. 100가지 감사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내놓자니 좀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거 쓰는데 하루 이틀에 걸리지 않 그렇게 짧게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2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한 개씩 써나갔던 것 같아요. 이메일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풍선 같은 게 걸리고 뭐 프랜카드로 엄마 고마워요,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거 써 있을 줄 알고 이제 조심조심 이제 갔어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이상하다. 집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 안 전달이 됐나?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성질이 급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봤어? 봤냐고? 내 감사 편지 봤냐고? 그때 봤대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아이 뭐 그런 걸. 아이고 아빠도 이렇게 쑥스러워하는데 딸도 똑같아. 그래서 쑥스러우니까 그냥 보고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물론 뭐 정말 이렇게 여보 고마워 뭐 엄마 사랑해요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편은요. 그전에는 제가 막 아무래도 여자들이 하는 말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막 너무 말하면 아우 됐어 막 이런 남자였는데 점차 그런 그 스몰 토크들, 별 얘기 아니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와 하는 거를 즐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도 제가 한번 이런 무슨 메시지를 보내면 이 친구는 2박 3일 만에 답이 오는데 제가 그 감사 편지를 보낸 이후에는 1박 2일 만에 답이 와요.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걸어갈 때 딸이 엄마 어깨에다 이렇게 손도 얹어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아이 컨택트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더 변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랬을 때 감사, 나에게 이런 걸 베풀어줬을 때 감사,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사줬을 때 감사, 뭐 이런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10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냥 내 옆에 지켜주는 남편이 감사했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정말 아무 탈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준 내 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여러분께 이 감사에 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감사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쓰냐 하면 이 이렇게 큰 종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녀에게 백감사를 쓴다 이럴 때 그 네 부분의 첫 번째 4분의 1은 얘가 태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를 쓰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분의 1은 어렸을 때, 한참 자랄 때 그때 이야기를 쓰시고요. 세 번째 4분의 1은 현재 감사를 쓰시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4분의 1은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감사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그냥 입을 열어서 말하면 잔소리고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너가 이러이러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보며 감사, 뭐 신앙이 좋은 청년 만나서 결혼할 것을 미리 보며 감사, 뭐 또 이러한 거를 이렇게 쭉 쓰면요 잔소리로 이런 사람 만나라 어째라 하는 그것들이 다 엄마의 소망으로 이제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100가지 감사를 이렇게 쓰고 나면요 아마 인생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별로 감사 운동을 펼치는 곳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감사 운동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데서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감사 운동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런 이유였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였어요. 그런 자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네. 저는 공부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면서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서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공부 잘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준 부모와 선생님과 이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1등이 있으면 마지막 등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잘 외워서 뭐 법조인도 되고 의사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직업은 잘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또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를 뭐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머리가 좋아서 잘 외워서 의사나 뭐 법조인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창의력이라는 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오늘은 좀 수술을 해볼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또 판결을 내리는데 오늘은 재판의 판결을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해볼까? 우스개 이야기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행복 캠페인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마워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하루에 세 번씩 또 다섯 가지씩 고마운 것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거였어요. 네. 첫 번째 해는 그렇게 학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에는요, 학교에서 그 언어폭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의 그 분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또 요즘 아이들이 욕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가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말에 이음새로 그냥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뭐 욕이 그냥 보통 말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때 하는 말이 선생님 앞에라고 안 나올 수 없고 부모님 앞에라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제대로 말해야 되는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나쁜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정해져 있는 분량의 말 중에서 좋은 말, 감사하는 말의 분량을 넓히면 아이들에게 욕의 분량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그 캠페인을 한번 열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계신 많은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의 말들을 하는 거 많이 좀 앞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약속하실 수 있죠? 네. 네, 오늘부터 감사하시기에요. 네. 네. 먼저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시고요. 네. 나와 함께 지내는 자녀, 또 배우자, 함께 있는 그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고요. 입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셨을 때 정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정말 지치지 않는 삶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는 기적입니다. 네. 네. 아, 오늘 나이 들어서 멋지게 사는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제 감사하고 싶은 내용,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인생의 중간 시간, 은퇴를 하는 그 즈음을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프타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